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2015 을미년을 여는 한미우정의 종소리가 태평양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LA 한인과 미국 시민들은 33번의 타종소리를 들으며 새해의 소망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울림의 종소리가 LA 샌페드로 항구에 울려 퍼집니다. 33번의 타종에는 각각 한국과 미국, 그리고 동서남북 전 세계 각지의 우정과 평화, 희망을 담았습니다. 우정의 종 보수공사 이후 2년 만에 다시 열린 새해 타종식. 올해는 이례적으로 자정이 되기 30분 전부터 타종을 시작했습니다. 제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 이곳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많은 한인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나와 을미년 새해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마지막 10초를 남기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마지막 33번째 종이 울리는 순간 을미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 종이 의미가 있는 종 아닙니까?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종. I'm going to give us all good luck for the year 2015 and it was actually very emotional to hear and feel the vibrations of such of a historical bell. And it's cold, but hey, why not? They didn't do this last year here, so I'm excited to see it again here. 타종식이 끝난 뒤에도 많은 한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연출했습니다. I wish that Korea will be at peace and America will be at peace. 2015년은 청양의 해. 한인들은 맑고 순수한 양의 기운을 받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저 아들 둘인데요. 둘 다 여기 US 밀리터리예요. 그래서 잘 건강하게 제대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어요. 멋지게 마지막을 불태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2015년이 미 동부 지역에 상륙하는 시간, 뉴욕 타임스퀘어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만 파운드에 가까운 거대한 크리스탈 볼에서 화려한 조각들이 터져나와 하늘을 뒤덮었고 시민들은 일제히 해피 뉴이어를 외치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정중앙에 위치한 크리스탈 볼. 100만 인파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드디어 2015년 1월 1일을 맞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신년 맞이 볼드랍 행사는 사실상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I came from Italy to have a New Year here in New York with my family. Cold. Freezing cold. Cold, but it feels great being here in, you know, Times Square, bringing in the New Year, celebrating, bunch of nice people. It's great. Happy New Year! 지금 세계 일주 중이라 올해 7개국 다녀왔고 올해 너무 특별해서 마무리 뉴욕에 사고 싶어서 너무 좋고 평생에 한 번은 꼭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미에 한 5개월 정도 있을 건데 되게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들어서 좋겠고. 타임스퀘어에서는 지난 1904년부터 새해 축하 행사가 시작됐지만 볼드랍 행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07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선 희망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폭죽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송구만 기자입니다. 한여름인 브라질에서도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삼바의 나라답게 코파카바나 해변에 모인 시민들이 정열적인 춤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Foi muito, muito, muito lindo, como sempre. Já vim aqui várias vezes e recomendo todo mundo, que é sempre muito bonito.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새해를 맞아 만여 명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탈리아에서는 이색적인 다이빙 행사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파리의 개선문에서도, 런던의 템스 강변에서도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 화려한 불꽃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열광적인 불꽃놀이와 함께 새해를 맞는 사이 폭죽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독일에서 2명, 덴마크에서 3명이 폭죽이 가까이서 잘못 터지면서 숨졌습니다. KBS 뉴스 송금현입니다. 새해를 맞은 백악관, 남북한이 대화 국면을 본격 타진하면서 미국의 반응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새해 연휴 기간인 탓도 있지만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식 반응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타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만 확인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지난달에 남북관계 개선 방침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미온적 태도는 이례적입니다. 오히려 미 국무부 차관을 지낸 번즈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언론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위험한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오바마 정부가 올해 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ever say never. 오바마 대통령도 핵무장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결단이 나오지 않는 한 대응 전략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외교소 직통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누적된 불만이 대북한 대화 국면이 조성되자 불편한 경계감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한인사회는 사상 처음으로 한인 정치인을 주의회에 입성시켰습니다. 앞으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오늘은 그 화제의 주인공을 KBS 아메리카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주하원 영킴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한인사회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보자면요. 이번 2014년 선거는 6년차 신드롬이라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재선된 그 중간 선거에는 항상 그 여당이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그 공화당에게 유리한 선거였고요. 제가 공화당 의원으로서 뛴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현재 공화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긴 현직이었던 민주당 의원이 그 지역의 그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런 의정활동을 해온 것이 변화를 추구하는 주민들에게 제가 새 후보로서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셋째로는 이 한인 후보들이 그 지역에서 슈퍼바이저, 교육위원, 또 시의원, 또 저와 함께 그 지역을 오버랩하면서 함께 뛴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한인들이 정치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좀 많이 고조된 게 사실이에요. 네, 이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 하원으로서 새해를 맞으셨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하실 일은 무엇이고요? 또 캘리포니아 주 정계에 그 현안이 있다면 무엇을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 문제라면요. 경제 활성화겠죠. 경제적으로는 사업이 잘 돼야 좋은 직장이 많이 늘어나고 또 좋은 직장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그런 세주들이 더 많이 나게 되고 그래야만이 이 이코노미가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고마운 것은 비록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제 활성화의 그 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대로 물론 이 임기 동안에 제가 자신이 이제 많이 배우겠지만 그 위원회에서 다시 그 캘리포니아를 골든 스테이트로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분위기 조성과 또 쓸데없는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고 또 필요 없는 그 fees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repeal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하다가 보면 우리 사업하는 우리 한인들뿐만이 아니고 경제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 형성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저희가 중심을 두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주하원이라는 자리가 한인들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한인들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선거 기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다가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법안들이 상정되고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 해가 되는 것
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는 한인들에게 불리하거나 또 이렇게 비윤리적인 법안들을 감시하고 우리 한인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 자녀 교육이 교사들이나 행정 직원들에 의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어떤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교육면에서 제가 또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올바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솔직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출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런 차럴스쿨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도 경쟁하고 나쁜 학교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을 내고 싶습니다. 좋은 교사들은 상을 받고 또 나쁜 교사들은 우리가 이 도태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저희 선거 기간 내에 큰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한인 정치는 이렇게 주의회에 입성시켰습니다만 롱런을 시키는 것도 역시 또 한인 사회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네. 한인 커뮤니티에 네. 바라는 점도 있으실 텐데요. 네. 우리 한인들에게 바란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그 당하고 산다는 그런 피해의식에서 떠나서 아하, 당당히 네, 네. 미주류 사회에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5년 1월 13일이면 한인 이민 역사가 112주년이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제가 한인으로서 주하원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각 의원님들이 1월 13일을 Korean American Day로 얘기를 하고 결의문을 써서 솔티피켓을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 전달하는 건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상정한 법안은요. 네. 법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은 Korean American Day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매해 우리가 셀러브레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법안이 네. ACR3예요. 예. 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 No. 3. 그래서 그것을 1월 12일 날 주의회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unanimous 보트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주의회 의장님과 벌써 뒤에서 다 얘기가 나눈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미국에 사는 우리는 벌써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다 네.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당당히 우리가 미국의 원래 주민이다 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 또 내 네. 자녀들이 떳떳하게 어깨 네. 펴고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새해 첫날 매우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또 네. 올해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희망 2015, 오늘 KBS 아메리칸 뉴스는 새해맞이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새해에도 미주지역 고품격 방송문화 창달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